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의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3월인데요. 뭐 절기상 봄을 알린다는 이제 경칩도 지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밤보다 낮이 더 길어진다는 춘분인데 두 분은 3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제 1사분기 그러니까 각종 내야 할 세금들이 좀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그리고 1월은 뭐 아무래도 새해 시작, 그리고 2월은 그 설날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시작. 이렇게 시작만 하다가 3월이 됐네요. 또 시작해야겠는데 참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해에도 3월달 첫 질문이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해하고 조금 다른 대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3월에 대한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좀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땅이 얼었던 땅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농번기를 앞두고 이제 땅을 갈아엎으면서 이제 거름을 뿌려가지고서 하는 이제 그런 냄새들도 있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좀 다가오는 봄을 준비하는 그런 냄새가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이 전 이제 3월 하면 딱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봄 중에서도 봄의 시작인 3월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새해 시작은 1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설 연휴가 좀 지나야 좀 그래야 좀 새해 같은 기분도 들고. 그리고 이제 새학기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시 시작하는 느낌? 다시 출발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한 해 시작이 1월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좀 대부분의 시스템이 이제 좀 학기와도 좀 많이 맞춰져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는 3월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제 또한 이제 날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이 겨울 계절상으로 따져도 이제 첫 계절이 왔다라고 이제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입학식도 그렇고 졸업식도 그렇고 제대로 못했잖아요. 지역에서 좀 가장 큰 입학식과 졸업식들은 이제 대학교의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를 좀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된 곳이 지금 한 곳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된 곳은 한 곳도 없고 대부분 모든 대학이 전부 다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제 중계를 하고 이제 동시 접속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그래도 이제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이제 대학교의 졸업식인데 그래서 각 학교별로 일종의 포토존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놓고 학기복도 이제 좀 대여를 해줘가지고 이제 입고 이제 추억을 남길 수 있게 이제 이런 방안으로도 이제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졸업식이 없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화훼농가가 울상이었습니다. 화훼농가는 이미 김영란법으로 이제 꽃 소비가 크게 줄어든 업종이었거든요. 여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더 그 꽃 소비가 크게 감소를 했고요. 특히나 그 소비가 감소를 하면서 가격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최대 한 50% 정도 하락했다고 하고요. 코로나 상황에 또 수출도 매우 많이 감소를 했어요. 충남 화훼농가의 지난해 수출 금액이 58만 3천 달러였는데요. 이게 2019년 134만 6천 달러 대비 한 45.1% 줄어든 거예요. 또 지난 겨울 그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난방비도 참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는 줄고 수출도 감소하고 경영비는 증가하는 하여튼 다중의 뭐 이렇게 사중고를 겪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은 마지막으로 꽃을 이제 뭐 사거나 선물한 적이 언제예요? 저는 어버이날 빼고는 사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 뭐 카네이션 정도 사는 거. 저도 비슷한데 그래도 이제 작년 12월 이제 아내 생일이었을 때 이제 그때는 제가 조금이나마 이제 좀 사가지고서 이렇게 전달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방송을 저희 집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되니까. 저는 옷을 사서 이제 아내한테 주기만 할까? 물론 이제 주면 이제 그걸 이제 저희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놓기는 하지만 왜 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꽃을 받아봤었던 건 대학교 졸업식 때 이후.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난 같은 화보는 좀 받지 않나요? 그것도 제가 승진을 해야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뭘 해야 받는데? 저도 못 받아봤네. 학사의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모든 방침은 다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이제 뭐 계약을 할 수 있는 강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충남의 병설 유치원 포함해서 총 88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이거로 환산을 해보면 한 학교당 3.5명이 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년간 이 공백기에 있었던 학생들이
향후에 어떻게 나타날까? 그 결과가 뭐 당장 올해 나타나진 않을 거고요. 향후에 인성이나 충남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지난해 2월 21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천안이 2월 25일, 아산이 하루 다음 날인 2월 26일인데 이제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제 천안하고 아산은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뭐 확진자 수가 뭐 없는 날도 있을 정도로 많아야 뭐 두세 명 이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아산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건 2월 13일이었습니다. 이때가 설 연휴 기간이었고요. 근데 이분이 그 천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다 보니까 확진자 통계에는 천안 확진자로 좀 잡혔고요. 이후에 이분이 F동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후에는 전체 그 공장으로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더욱 늘었고 특히나 설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가족이나 지인들을 만나면서 N차 감염까지 이어진 상태입니다. 그 방역대책본부에서는 뭐 녹화일 기준으로 173명이 그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발 확진자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충남을 비롯해 천안, 아산의 이제 코로나 1년의 현황을 좀 지켜다 보면 산발적으로 일어난 감염 사례도 많았지만 그리고 저희가 기억할 만한 집단 감염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안 또 이제 설 연휴에 따라서 이제 귀뚜라미 보일러 발 이제 또 집단 감염으로 볼 수 있는데요. 뭐 이 이후에 이제 충남도는 이제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또 다시 내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제 관내 대형 시설 이제 현장 점검을 추진을 했고요. 뭐 요 기준은 이제 100인 이상 근무하는 공장에 대한 방역 수칙의 준수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인력이 투입이 됐고요. 이제 이외에 요양병원 시설이라든가 식당이나 카페 이런 다중 이용 시설 및 종교 시설에 대한 이제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제 관내에 있는 모든 산업 단지 내 입주 기업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코로나19 감염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기업체 수만 이제 3,221개, 대상 기업 근로자만 이제 94만 이제 한 4천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업체 근로자니까 천안에 거주하지 않아도 기업체 근무를 하면 이제 검사를 예. 다 받도록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확진자야 뭐 회사도 그렇고 뭐 이런 공장도 그렇고 어디서나 발생은 할 수 있는 건데 나도 이번에는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보세요? 공장의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 자체가 이제 컨테이너형 공장 구조로 이제 밀폐된 장소에서 이제 집접 상태의 조립 라인이 이뤄졌다라고 해요. 확진자가 처음 나왔던 F동의 경우 환경 검체를 실시를 했는데 휴게실, 탈의실, 그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이제 온풍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부 다 검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풍기를 타고 이 전체적으로 다 바이러스가 확산이 돼서 좀 크게 번진 게 아닌가라고 현재까지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좀 있었다. 근데 유 기자는 이제 천안시 그리고 아산시의 불통이 확진자 수를 이제 더 키웠다 이런 기사도 썼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첫 확진자가 나온 게 13일 오전 7시 50분이었습니다. 천안에서 나온 거고요. 근데 이 그 F동 최초 근무자 그 확진자가 12일 날 받은 거예요. 12일 날 뭐 어떤 이제 발열이나 어떤 이제 증상이 있었으니까 10일 날 받았을 거고요. 13일 날 오전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수 검사가 시작된 게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이틀이 공백 상태가 발생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천안시는 아산시에 직접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아산시도 물론 통보를 받았지만 그때가 설 연휴 기간이었다 보니까 바로 전수 검사를 하지 못했고 그 이틀이라는 이 안타까운 시간이 그 소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 방역대책본부가 아예 올 설에는 고향 방문 자제를 좀 당부를 했잖아요. 난 이거에 더해서 아예 가족을 만날 때는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이렇게 가족을 만나게끔 했더라면 귀뚜라미 공장 발 코로나 확산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녹화일 현재까지는 뭐 한 170여 명 정도가 이 보일러 공장 관련해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뭐 이 정도 인원이면 충남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 아닌가요? 아니요. 단일 사례로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충남에서 집계하는 거하고 그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집계하는 게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 같은 경우에는 충남은 충남 안에서만 카운팅을 해요. 근데 방역대책본부는 전국 단위를 카운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173명이 같은 기준에서 충남에서는 145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게 있고요. 충남의 대표적인 가장 많이 그 확진자가 나온 건 당진 남교회에서 그 16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이 가장 많습니다. 또 이제 천안에 최초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줌바 댄스, 즉 피트니스에서 104명이 발생을 했고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지금 집단 발생했던 게 1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 이제 뭐 저희가 일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학교잖아요. 아무래도 뭐 불특정 다수가 뭐 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 머무다 보면은 그만큼 위험성은 높아지는 건데 새학기가 시작하면서 학부모님 저도 이제 불안감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녹화일 기준 이제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금 현재 교육 쪽에 관련된 이제 확진자들은 학생이 169명, 그다음에 교사가 40명 정도로 이제 200명을 좀 넘어선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가 이제 방역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좀 구조적인 이유가 있죠.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3밀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밀집, 밀폐, 밀접. 이 조건이 사실상 학교라는 이 구조상 전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방역 준비에 박차를 하고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이런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집단 감염에 있어 학교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는 뭐 통계도 있고요. 의학계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전파력이 낮아진다라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판단에서 지금 새학기에는 학교 정상 수업을 좀 강행하겠다라는 교육 당국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만큼 학생들이 그만큼 그 방역 지침을 잘 따라줬다라고도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이나 교육당국에서 방역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3밀 피하기 운동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고요. 뭐 졸업식, 입학식 등 대면 행사는 웬만하면 지양하는 걸로 또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뭐 학교 방문자 관리 그리고 뭐 비상 대응 체계 유지 뭐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딱 퍼지자마자 가장 위험하다라고 했었던 곳이 뭐 모든 분들이 생각을 했었던 곳이 학교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방역에 대한 이제 뭐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되게 보수적으로 상당히 좀 깐깐하게 진행을 했더라고. 제가 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몇몇 공공기관들은 출입을 해봤지만 학교만큼 깐깐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다 신원 확인을 하고 한 경우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희 학교들을 가면 보통 사물함이 다 교실 뒤에 있잖아요. 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대한 이 학생들의 거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사물함을 전부 다 복도로 뺐습니다. 지금 사물함을 전부 다 복도로 빼서 그 공간마저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좀 더 넓게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있고 또 교직원분들 그다음에 학생들 모두 좀 답답하지만 진짜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수업하고 또 그것도 되게 힘들겠지만 또 그걸 다 지켜줬었기 때문에 뭐 아까도 앞서서 한 200명 정도가 이제 교육 쪽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구조상 그다음 이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좀 되게 적게 발생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그 마스크가 생활화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후배 기자 그 아기들을 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었는데 지금 태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차에 타서 뭐 한 시간 반 정도 가는 시간이었는데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른들은 좀 습관적으로 차에 타면 이렇게 마스크를 벗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보니까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한테는 그 마스크가 일상화, 생활화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잘 따라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발열 체크라든지 마스크 쓰는 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지도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어쨌든 인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교육부에서 학교 방역 관리 뭐 지원하는 인력도 좀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네, 교육부에서 그 방역 관리 인원으로 5만 4천 명을 뭐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충남교육청에 확인을 해봤더니 교육청에 하달된 건 5만 명이었던 좀 차이가 있었고요. 이 5만 명 중에 충남에 배정된 인원이 2,922명. 2,922명이 배정된 근거는 뭐 예를 들어서 50명 이하 학교 몇 명, 뭐 50명 이상 학교 몇 명, 100명 이상 학교 몇 명, 200명 이상 학교 몇 명, 뭐 1,000명 이상 학교 몇 명,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남에 병설 유치원 포함해서 총 88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이걸 환산을 해보면 한 학교당 3.5명이 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학교의 현실과는 좀 괴리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는 다시 이 필요 인원을 좀 체크를 해서 현재 조사 중이고요.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좀 갭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방역보조 인력은 학생의 이해도가 높은 뭐 방과후 강사나 퇴직 교원 이런 쪽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채용된 인원은 계속 뭐 유지를 하고 신규가 필요하면 신규 채용도 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부에서 만든 자가 뭐 건강 상태 자기 진단 애플리케이션도 있더라고요. 저도 설치는 해놨는데 실제 이용은 안 해봐가지고 유초 중고 모든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교직원들 그 다음에 교육계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어플을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어플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등교를 하기 전에 거기에 나와 있는 설문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설문지는 총 한 다섯 가지 문항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발열 증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 여행 여부, 그 다음에 뭐 가족 간에 이제 자가 격리 여부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 총 다섯 가지를 설문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뭐 정상 판정이 나게 되면 이제 등교가 허락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유증상이라고 판단이 나면 등교 보류. 이렇게 돼가지고서 본인들 스스로가 일단 우선적으로는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어플에 있는 이걸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해가지고서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원격 수업에 참여도 조금 어려울 정도로 그 학교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담임 선생님들 일일이 학생들한테 전화를 해서 만약에 확인 이거 체크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출석을 하라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교직원 대상으로 뭐 전수검사도 했다면서요? 아산시에서는 이제 지난달 말까지 교직원 한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전수검사,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아라 라고 이제 상황이 내려왔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아산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천안시에도 이제 이러한 관련된 이제 문의가 있어가지고 취재를 해봤더니 천안시의 경우는 이제 이미 임시선별진료소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어떤 의심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좀 약간 자율에 맡긴다라는 이제 천안시에서는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참고로 그 임시선별진료소라는 거는 개연성이 없어도 또는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가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분들께서 알아서 많이 하셨겠다고 믿지만 그래도 아산시처럼 이렇게 계약이라는 특수한 시점이니까 좀 그렇게 전수조사를 좀 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은 그 누구나 주기적으로 이거를 검사를 좀 받도록 이게 강제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 아마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검사 안 받아 보신 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뭐 걸렸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좀 확인 좀 하고 되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아마 이제 교직에 계시는 분들 누구보다도 이 방역이라든가 이제 본인의 컨디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민감하게들 반응을 하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위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본인 스스로든 이제 특히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임시선별진료소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사전에 검사를 받으셨거나 이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또 너무 이렇게 뭐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무조건 검사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계약을 앞두고 조금 불안감이 이제 더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는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이제 충남교육청에서는 뭐 학사 일정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상화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난해 사례를 조금 봐야 돼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적이라고 하면 3월 2일 날 이제 개학을 시작해서 첫 학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월 개학 연기가 수차례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5월 달이 넘어서야 이제 첫 등교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교육부에서 말하는 방침은 이제
이런 거 없이 계약 연기 없이 3월 2일 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지난해에는 일부 이제 수업 일수가 좀 축소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등교 일수라는 게 이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이제 일수거든요. 요거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연간 190일 이상, 그 다음에 유치원은 연간 180일 이상이어야지 이제 다음 상급 학교로 이제 올라갈 진학이 가능한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지난해에는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축소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거 축소 없이 이 법정에 나와 있는 이 수업 일수를 모두 지키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저희도 계속 경험하고 있지만 수시로 또 바뀌게 되잖아요. 네. 바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또 아이들 등교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학생들 등교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에 따라 가지고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총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1단계와 1.5단계일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 3분의 2 이상이 수업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3분의 2 이상이 수업이 가능하고, 2단계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2.5단계, 3단계에서는 3분의 1 학생 수의 3분의 1,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1, 2, 3학년 중에 한 학년만 나와서 등교를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2단계까지는 이제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 학년은 정해져 있어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전일 등교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등교가 가능한 이제 소규모 학교일 경우에는 3단계다 하더라도 이제 등교 일수를 좀 재량껏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한 것 중에 소규모 학교를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300명 이하의 초중고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300명 이상, 400명 이하일 경우에는 학급당 25인 이하일 경우도 소규모 학교로 들어갑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총 60명 이하일 경우 소규모 학교로 들어갑니다. 저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실 돌봄 교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아무리 뭐 학원을 몇 군데 이제 보낸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이제 집에서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돌봄교실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 초등 돌봄교실, 뭐 방과학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돌봄교실은 우선 1, 2학년 위주로 지금 시행을 하면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를 권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뭐 돌봄 전담 인력과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돌봄교실은 전당 공간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은 뭐 학년별 뭐 구성 필요 없이 그 전 학년을 대상으로 뭐 운영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학사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모든 방침은 다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이제 뭐 계약을 할 수 있는 강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업체들과 전부 다 계약은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의 경우 이제 소규모일 경우에는 이제 등교를 해가지고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원격 수업도 많이 진행이 됐었고, 올해 역시 이제 원격 수업도 어느 정도 좀 감안해 둔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이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 수강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해는 이제 중위소득 60%까지 지원이 됐던 게 올해는 중위소득 70%까지 확대가 됐었고, 금액은 학생 1인당 이제 연간 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걸 수업 비용으로 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혹시 준비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교재구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수강권 안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이제 원격 수업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콘텐츠도 뭐 준비한다고 했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가족마다 그런 컴퓨터 음집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혼란도 조금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가 좀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시스템과 콘텐츠 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충남교육청에서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그 혼란기에 겪었던 원격 수업 그 내용과 뭐 사례들이 뭐 도움 자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나 뭐 필요하면 들어가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2021학년도 신규 콘텐츠를 2월 말까지 뭐 탑재하도록 돼 있는데, 그 탑재가 됐는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이 2월 말까지 탑재된 이 2021학년도 신규는
그 일선 학교에서 3월과 4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무래도 신학기에 그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드웨어 죽임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지난해 가장 많이 이제 충남에서 사용했었던 게 이제 온라인 e학습터, 그 다음에 EBS 온라인 클래스라는 이건데요.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단점이 뭐였냐면 콘텐츠를 교사가 올리면 학생들이 이제 그걸 그대로 보는 정도 이렇게 단방향성이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 부분 이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부분으로 좀 많이 개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보다 이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수업과 유사한 환경이 될 수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교사분들도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또 제작을 해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게 교사들에 대해서 이 컴퓨터를 거의 9천여 대 이상을 좀 많이 교체를 했거든요. 이게 저도 직접 봤는데 교체된 컴퓨터를 봤는데 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최적화된 이제 노트북에 이제 터치가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필기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모든 기능들이 다 갖춰져 있는 노트북이어가지고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제는 진짜 정말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을 좀 제대로 준비를 하는구나.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급이 되지 않아서 일부 교사들은 본인이 사비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전부 다 됐었고 그다음에 이 교체된 이 컴퓨터 나머지 근데 그것 중에서도 이제 최신형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뭐 굳이 뭐 터치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금 환경이 어려운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대여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 방역도 방역이지만 밥 급식이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정상적으로 등교를 한다라는 게 지금은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급식이 진행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이 돼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원격 수업으로 이제 전환이 됐을 경우에 뭐 몇몇 가지 방법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시간대에 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그냥 식사를 할 수 있게 사전 신청을 받겠다. 라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일 경우에는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원격 수업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한 반에 한 30명 있다 그러면 이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학교로 오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한 10명이 되든 아니면 한 15명이 되든 그 최대한 좀 적은 인원으로 이제 교실에서 원격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학교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또 급식도 같이 진행을 해주는 뭐 이런 방법을 지금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개교도 연기되고 뭐 이러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재배를 들어간 것들이니까 급식에 맞춰서 근데 급식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많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잖아요.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어요. 농가 피해가 어느 정도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천안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는데 네. 이쪽에서 사지를 않아도 결국은 이제 농가에서는 이걸 농수산시장에 갖다 이제 도매시장에다 팔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다만 지난해 이제 3월, 4월 같은 경우에 전국의 모든 급식이 중단이 되어버렸던 상황이어서 급식으로 가야 되는 이 물량이 전부 다 도매시장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많이 폭락을 했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농사를 하셨던 분들은 좀 손해가 좀 컸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천안시 이제 학교 급식 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연간 예산의 40%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될 정도로 이렇게 좀 구매했었던 양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급식에 출하됐어야 할 신선 농산물이 갑자기 출하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선 뭐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뭐 농산물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충남 교육청에서는 급식 중단에 따라서 그 급식 꾸러미라는 거를 6월부터 11월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이게 학생이 있는 한 가정당 3만 원 상당의 급식 꾸러미를 보급하는 거고요. 그 안에는 뭐 신선 농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품목이 들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등교 수업 위주로 일단은 기본 방침은 그렇다니까 그리고 원격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니까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서 오늘의 구원투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의 박종덕 교육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은 저도 오늘 처음 뵙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못 뵀을 것 같아서 자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천안교육 교육지원청 교육국장 박종덕입니다. 평교사 한 25년 했고요. 그리고 장학사 10년, 그리고 교장, 금산에서 교장하고 지난 9월 1일자에 천안 교육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발생하면서 뭐 사회 곳곳이 다 변했잖아요. 뭐 저희 언론도 그렇지만 학교 현장도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국장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가장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코로나19가 되면서 이제 교육과정 늦춰지고 그리고 원격 수업 도입되고 하면서 일부 선생님들은 야 이러다 학교 무용론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 뭐 교사가 정말 필요할까? 뭐 지식은 뭐 인터넷에서 배우면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지난 1년 지나가면서 가장 큰 느낌은 학교는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나 어떤 이런 변화보다 학교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변화된 것이 저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좀 덧대어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지난해에도 이제 학교를 이제 몇몇 군데를 취재를 갔었는데 되게 인상적인 장면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학창시절을 보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가장 기다렸던 건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떠들고 장난도 치고 이제 이렇게 활기찬 무슨 학교가 가장 역동적인 시간인데 네. 그 시간에 담임선생님이든지 교과선생님들이든지 교실마다 들어가 계셔가서 학생들에게 거리 두기를 계속 지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되게 역동적이었던 학교들이 되게 좀 되게 정적으로 좀 되게 멈춰 섰다라는 그런 느낌을 네, 네. 많이 받았거든요. 뭐 이런 걸 보면서도 또 특히 학생들 다들 마스크도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장님께서도 좀 감회가 좀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요. 학교는 인간관계의 소통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물론 산업시대 때에는 지식 전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지만 이제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이나 또는 뭐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지식으로 넘어온다면 사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건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 소통을 배우면서 사실 성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 1년 동안 학생들 마스크 쓰고 서로 거리 두기 하고 또 학교도 자주 못 나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단절되었던 것이 사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관계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학교라는 것을 더 그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가장 고민을 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만큼 코로나 상황이나 그렇죠. 특수 상황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초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특히나 그 계약이 안 돼서 이거 도대체 계약 언제 하냐 뭐 이런 것까지 네.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많이 혼란스럽지 않으셨나요? 그 시기에는 제가 학교에 교장으로 있었던 시기인데 3월 달 한 달 계약이 연기되고 또 계약 연기되고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원격 수업으로 이제 계약을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선생님들이 사실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 익숙하지 않았고요. 또 장비도 없었고 또 컴퓨터도 준비되지 않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한꺼번에 인터넷 접속을 하면 다운이 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가장 큰 혼란은 이제 아이들을 못 본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요. 담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3월 달에 파악을 하고 그 아이들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되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많이 혼란스러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혼란스러웠던 것은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데 원격 수업을 어떤 수업 모델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선생님들이 가늠하기 어려웠던 그런 점이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소규모 연수도 하고 또 어차피 이제 그 전자기기를 다루는 능력이 좀 차이가 나시니까 잘 하시는 분이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아무리 이제 학교에서 방역 뭐 강조하고 여러 가지 준비했다고 하지만 또 학부모 마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네.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게 학부모 마음인데 뭐 이번에 정상 개교하기 위해서 등교시키기 위해서 방학 기간 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했고 계약 이후에는 또 학교에서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학교 내 방역이거든요.
그래서 소독, 그 다음에 청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이제 2월 달에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열 체크를 위한 준비, 그 다음에 학생들 마스크 등 이제 그 소독용품의 비치, 이제 이런 것들 다 했고, 저희들은 학교에서 이제 그 해야 될 그 수칙,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학교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이 이제 그 보시고 이제 체크하면서 점검을 하고 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이제 지난해 다시 등교 개학을 했을 경우 뭐 마스크 부족이라든가 이제 여러 네. 가지들의 이제 상황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많이 수급이 원활해지고 모든 방역 물품에 대한 수급이 원활해졌다라고는 하지만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장비 뭐 이런 물품 여유분까지 좀 충분히 함께 좀 구축을 하고 계시는지. 네,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8차례 그 현물로 학교에 마스크를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약 우리 천안 지역만 해도 약 한 30억 정도 학교에 그 배부해서 학교에서 비축하고 또 학생들에게 안내 그 마스크나 이런 물품들을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지금도 저희도 올 3월 중에 이제 또 첫 번째 이제 마스크하고 해서 지금 배부할 예정입니다. 보통 학교에 그 비치되는 물량은 뭐 모든 학생들에게 다 일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은 아닌데 이제 어떤 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학생들에게 이제 긴급하게 배부할 수 있는 수량 정도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30억 정도 네. 뭐 얘기하셨는데 그게 재원 마련이 이제 원래 있던 예산들이 또 아니잖아요. 마련하는 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한 예산이고요. 작년에 이제 불효불급한 예산 다 작년에 추경해서 삭감하고 이제 이쪽 방역 물품 지원 쪽으로 다 그 지원을 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이제 그 교육위원회하고 네. 도의회하고 협조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민간 지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녹화 직전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충남 교육청에서 그 기숙사에 입소하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또 진단 키트가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전달한 거를 교육청에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년이 어쨌든 흘렀잖아요. 네. 그동안 쌓은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장 지금 중점을 두는 건 그 작년 1년 동안의 경험으로 보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학생들의 방역, 그러니까 이제 뭐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같은 이제 이런 방역 활동이 우리가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촘촘하게 이걸 만들어가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올해의 과제고요. 예를 들면 급식을 할 때 한 줄로 앉혀서 급식을 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칸막이를 두고 하느냐, 뭐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천안에 있는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 한 줄로 앉혀서 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려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학교장님들이 좀 촘촘하게 다시 한번 지금 구상을 해서 적용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제일 이제 필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방역 물품을 얼만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사실은 이제 비상시에 사용할 거니까 비상시에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제 세 번째가 방역 쪽에 보면 아침에 이제 학생들 등교할 때 발열 체크를 하고 또 점심 때 또 발열 체크도 한 번 더 하고 학교할 때 발열 체크 보통 세 번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일일이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 들어가셔야 되고 또 애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역 보조 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해서 이제 그 같이 이제 활동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방역 문제도 방역 문제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학교는 학습 지도를 하고 공부를 하는 장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도 어쨌든 간에 이제 단계별 상황에 따라서 이제 특정 학년은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뭐 근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또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수업에 따른 이제 결과의 양극화. 뭐 정말 좀 잘한 친구들은 이제 뭐 자기 주도 학습이 정말 잘 돼가지고서 적응도 잘하는데 또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또 상당히 좀 어려워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또 올해까지 이어지면 좀 많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제 이런 일각의 시선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작년 1년간 1년 동안 사실 이제 원격 수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한 것이 이제 소득 격차나 또는 정보와 격차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얼만큼 쫓아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선생님들이 사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답은 없어요. 학력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또는 뭐 어떤 차이가 났다 이것도 사실은 통계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이렇게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대면 교육 때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 교실에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그 충분히 학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아, 이 아이들이 얼마큼 내 수학 목표를 따라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원격 수업의 방식을 좀 바꾸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원격 수업의 그 방식이 그 컨텐츠 중심이라 해서 자료를 올려놓고 학생들이 내려봐서 학습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실시간 이제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방법이 있고 과제를 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올해는 실시간 이제 그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원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저희들도 원격 수업, 원격으로 연수를 받아보지만 실시간으로 한다고 해도 얼만큼 이해가 되는지 또 그 안에서 충분히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저희들이 좀 고민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3분의 2 정도의 학생들은 반드시 등교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출석 수업 때 충분히 그것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교육감님 의지 중에 뭐 처음부터 의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빨리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 수업에서 양극화의 가장 큰 또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는 기기의 문제가 또 컸거든요. 네. 그 어떤 학생들은 조그마한 스마트폰 그렇죠. 화면을 봐야 되고 뭐 어떤 학생들은 큰 대화면에서 충분히 그 가시성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올해 이제 스마트 기기들, 학습 기기들 이제 지금 보급하려고 지금 그 조사 중이고요. 저희들 올해 약 천안지역 한 1200대 정도 지금 그 학생들에게 대여 제도를 이용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네. 2학년, 그러니까 네. 작년에 1학년이었던 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이 잘 하고 있는지 특히나 걱정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웠고 당연히 학교 현장도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이 혼란기를 겪은 1학년 학생들, 즉 올해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있나요? 지난 1년간 이 공백기에 있었던 학생들이 향후에 어떻게 나타날까? 그 결과가 뭐 당장 올해 나타나진 않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인성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 올해는 그래서 이 학생들 이제 등교는 어쨌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들은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놀이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준비하고 지금 실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체육 인성 과장님을 지내셨으니까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교 그 운동부들 네. 있잖아요. 이 운동부들도 뭐 학교 생활도 하지만 운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특히나 코로나 관련해서 또 민감할 것 같은데 요 학생들은 또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작년 1년 동안에는 운동은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운동부 운영을 했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중학교는 뭐 합숙은 안 되는 거니까 고등학교는 이제 합숙도 하긴 하지만 합숙을 한다 해도 이제 시간도 제한이 있었고요. 합숙 훈련도 못 하도록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좀 여유를 두고 학교에서 이제 그 정규 교과 시간이 끝난 이후에 7시까지 이제 운동할 수 있도록 조금 열어놓았습니다. 지난해 이제 저희가 원격 수업을 코로나19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급작스럽게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 원격 수업, 그 다음에 뭐 비대면 수업에 대한 준비를 오래전부터 준비는 해갖고 오셨고, 근데 뭐 시작은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 이거는 이제 점점 더 지난해 다루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더 발전된 모습일 거고, 네. 또 앞으로는 또 더더욱 또 이 단점들이 보완이 돼서 진행이 될 건데,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종식이 된 이후에도 이 원격 수업의 형식은 계속 어떻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뭐 앞으로 이제 대안 교육으로서 아니면 학생들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교육으로서 어떻게 가치는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원격 수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계속 적용은 해왔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미리 학생들이 그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학교 교실에 와서는 이제 선생님과 이제 토론이나 또는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학습해 나가는 그런 학습 방식들을 이제 계속 적용을 해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에 대한 이제 적응력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당장 뭐 1년 안에 수업 방식의 어떤 변화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뭐 이 수업 방식이 뭐 바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특히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적응했던 이 원격 수업 방식이 이제 대면 수업, 출석 수업에서도 적응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아마 교육 방식, 이제 수업 모델이 좀 더 다양해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결국은 이제 지식이 전달이 중요한 것이나 그 지식을 재창조해내는 능력이 이제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창의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본다면 프로젝트 학습이나 또는 뭐 협력 학습, 토론 학습, 토의 학습 이런 거 할 때 이 원격 학습이 수업 모델이 아마 적용이 되어서 더 풍부한 수업 모델로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지금은 잠깐 녹화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저희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저희 어른들도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숨쉬기도 좀 힘들고 괜히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저희도 힘든데 뭐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어떤 통계나 이런 건 나오는 건 없지만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정서적으로 많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심리방역이라고 해서 저희들 용어를 쓰고 있고요. 학생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면서 생기는 어떤 이제 스트레스나 뭐 우울감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들 울센터나 위클래스를 통해서 저희들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학생들이 있으면 또 자가격리 학생들은 사실 혼자 고립감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이제 심리 방역 키트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놀이기구도 있고 간식거리도 있고 뭐 이제 읽을 책거리도 있고요. 그런 것 해서 학생들에게 배포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심리 방역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준비한다고 해도 놓치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저희들 사실은 나타나는 학생들한테는 또 충분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좀 잘 나타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이제 그 부분들을 어제 이제 교장 선생님들 이제 회의할 때 교장 선생님께 좀 학생들 충분히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학부모도 상담 받을 수 있답니다. 교사들도 네. 물론 받을 수 있고 네. 알고 계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녹화장 들어오기 전에는 준비한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이 바쁜 와중에도 새학기 맞아서 바쁜 시국에도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해주셔서 현실감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만 16세 이상에게는 백신 투여가 가능하다는 식약처 자문단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우리 청소년들이 마스크를 벗고 교실과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사토크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